상대의 전장은 3대2. 오, 나 김유진이다. 오. 나는 진짜 간다. 예. 우선은 지금 명찰 보여줬어요. 네.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의 전장은 3대2. 오, 나 김유진이다. 오. 나는 진짜 간다. 예. 우선은 지금 명찰 보여줬어요. 네. 네. 내가 누군지. 이게 또 주성우 선수나 김대엽 선수면은 안 나갈 법도 한데 또 네. 약간 김유진 선수면은 그래서 나간 거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거기 분간기까지. 저글링 한 타이밍 찍습니다. 이병렬.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거 멀티태스킹 한번 싸움 걸겠다는 거죠. 네. 양방향 흔들기보다는 사도도 같이 싸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글링이 사도 따라가면 정면에서 재미 보겠다는 거였는데. 오. 오! 순간. 야, 길로 그냥 끊어냈거든요. 여기 터뜨렸어요. 암흑기사로 재미 좀 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시간 네. 잘 끄는데요. 얘는 얼마나 보면 순식간에 눈이 시체도 안 남고 사라져요. 네. 예. 그리고 이병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그도 땅굴을 시도하지만 지금 당장 함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또 저그 그나마 괜찮으려면은 암흑기사라도 다 잡혔어야 됐는데 살렸어요. 네. 그마저도. 그러면서 오. 바퀴가 없는데 집장을 합체가 되면 네. 이건 저글링 입장에서 공포죠. 그렇죠. 붙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예, 붙는 순간 지워지니까요. 분광기라고 어떻게 네, 견제해야 되죠. 네. 분광기가 전략 소환으로 돌아온 다음에 집정관과 같이 싸우면은 저글링 여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네. 저 이쪽 들어와서요. 좀 두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저글링까지 들어가면서 암기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김희준 선수 약간 늦게 대응을 하긴 해도 애초에 처음부터 깔아놓은 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충분히 맞을만해요. 네. 저거에 병이 이렇게 많지 않죠? 저거에 소환하고 좀 불멸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편히 몰아놓고 있습니다. 차로가도 있고 네, 병력 차이가 좀 많이 압도적이어서 네. 다시 한번 땅굴 뚫어요. 여기는 보아장을 깨고 있고 그렇죠. 지금 본인이 공격을 가면 되기 때문에 땅굴방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전진된 곳에 병력을 소환했거든요. 네. 내려서 이렇게 하나씩 저 보지추가 두드리는 상황에서 김효진 선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엘리전 조차 이게 될 수가 없죠. 저게 네. 병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들어왔으면 싸우고 있고 역작까지 시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반 플레이도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요. 네. 안 쓸 것 같은 맵인데 그러면 또 상대가 또 완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 더 말씀해주신 그대로 올라가서 또 오간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본 타이밍에 확인을 해서요. 공격파이프 업그레이드 진행 중. 무기일 때는 어려웠지만 내기니까 한번 퍼즐수 무시하고 싸워보자라는 건데 이제 수혈 때문에 또 쉽지 않죠. 네. 여섯 개 이상은 모여야 이제 진짜 우주모함 다운 싸움. 이거 우주모함 더 생산 안 되고 네. 있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일꾼을 좀 다 주잡고요. 그럼 타락기 굳이 더 찍지 않고 지상 대 지상에 더 네. 쏟아볼 수 있죠. 자 들어가서 이 지상 전열까지 이용해서 자 여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글링에 들어와서 자원줄들을 흔들고는 있어요. 나름 김윤준 선수 노린 게 우주모함 계속 찍는 척하면서 사도가 진짜인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사도가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타락기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주모함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여기를 얼마나 초토화시킬지는 아래쪽에 링링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네, 우주모함 그냥 본진을 불러들이고 이제 핀트 만들었으니까 사도가 네. 사도가 일꾼 잡아주면서 자원으로 이제 승부수를 꺼내드려야죠. 네. 자 맹독충 나오면서 오! 자 그래도 남아있는 병력이 아직 있고 일꾼 7기 8기 원신 고리를 미리 눌러준 덕분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딜레마죠. 오. 테라는 그대로 뭐 띄워서 빼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프로토스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타락기를 잡을 만한 화력에 받쳐주질 않으면 이런 경우 네.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건물이 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도 사도를 계속 생산해서 승부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믿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우주모함은 결국 페이크였거든요. 네. 정말 비싼 페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도가 정말 대단한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력 병력이거든요. 사도로서 지금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자 일꾼 저 어떻게든 살리면서 이후에 좀 힘이 실려야 되는 이병렬. 자 그렇다면 저보다 피해 많이 받았거든요. 타락기가 이 연결 한 번 더 깨야 돼요. 네. 자 여기는 우무가 공격하고 있고요. 지상 병력도 같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타락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오. 아 근데 이거 여기서 맹독충 소비되면 결국 저 추적자 잡을 병력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리고 우주모함은 타락기랑 싸우면 지금 타락기한테 지기 때문에 돌려서 멀티 견제해주는 플레이도 정말 좋고요.
추가 추격대는 늘리면서 작업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유진 선수. 이 좁은 길목을 사서야 됩니다. 저그는. 네. 암흑기사 돌리는 판단도 괜찮죠. 정면쪽 집중하게 만들고. 네. 오, 예. 너무 길목이 그냥 너무 대놓고 갔네. 네. 저거 처음부터 돌렸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7시, 5시. 네. 정면 쪽에 추격자 보여주면서 지금 추격자들이 드리블하면서 가고 있어요. 네. 삼방의 연재를 네. 할 수도 있었는데. 와, 합체를 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움직이네요. 무빙으로. 들어가요. 이제 다시 작전이 바뀐 거죠. 이김혜진 네. 선수는 집정관을 전면에 좀 세우고 들어 싸움을 걸거든. 위에서 싸움을 겁니다. 근데 양으로 네. 이럴 때 차라리 앞전면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띄우기 괜찮죠. 와, 물량으로 지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또 한 번. 와, 차원 감은 치력이는 아니겠죠? 어, 그냥 지나가요? 차감 빌드 저그 전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여왕 완전 무시하고. 뭐 옛날에 그 젤라가 동굴 시절 빌드죠, 저번에. 도비째? 이것도 묘한데 이거 공멸팔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 보여주고 빠지면 저그 입장에선 페이크인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 황혼이를 봐도 이거 믿어야 되나? 네, 좀 약간 헷갈립니다. 이병현 선수 이제. 자, 우선 지금 여기서 여기 정리가 좀 됐고 막았네요. 잃고는 한 3기가량. 오, 빈틈. 근데 들어온 만큼 이제 프로토스도 사도를 잃게 되는 페널티 네. 가면서 한 견제를 완성해야죠. 피해를 좀 더 줄 것인지 위로 좀 빠졌고요. 오, 근데 생각보다 차도 네. 공물발포 되기 전부터 진작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 이병현 선수 치고는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일벌레가 많이 준 건 아닌데 대신에 처음부터 일벌레 눌러주지 않고 병력을 찍어준 거에 비하면 너무 늦게 몰아냈습니다. 네. 또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차관을 먼저 올려서 사도를 먼저 빠르게 뽑아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퀴 소굴이 평상시보다 좀 늦었단 말이죠. 그 사도를 막기 위해서 저글링을 초반에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그런 작은 차이가 하나하나 다 쌓여서 지금 이런 양상이 나온 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네. 말린 거죠, 결국에 이병현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있습니다. 많아요. 못 나와요. 여기 너무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 수비하는 병력 많거든요. 방금 약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군단 숙주 보자마자 그냥 소왕 뺏기고 들어가면 그럼 저그는 이 싸움에서 어렵죠? 네. 네. 이거 군단 숙주 인구수 빠질 만큼 화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중심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계속 담즙 쓰면서 빠져야 됩니다. 담즙으로 네. 줄여야 돼요. 이거 그냥 어택당으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네. 담즙. 담즙 이번에 잘 들어가고. 근데 저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지금 불멸차 조합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예, 이 조합을 깨야 돼요. 왜냐면 프로토스틴의 조합이 꽤 오래 멈춰 있었고 네. 늦게나마 이병현 선수를 바뀌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죠. 담즙 돌리고 지금 여기서 담즙. 담즙 막아내야 되거든요. 이럴 건 담즙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힘으로 지금 막아야 되는 이병렬 선수의 이병력을 지금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금일충이 방패가 되고 군단 숙주가 창이 네.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들어온 병력도 계속 흔들어놓고 있어요. 여기는 암기 생산했고요. 아, 그런데 불멸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멸자를 막을 게 없거든요, 저기가. 네. 아, 여기 맞아. 자원줄마저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숙은 왔다가 이제 방해받고 따로 어떻게든 각계격파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군단 숙주 네. 쿨 한번 돌면은 네? 이러면서 네, 이거 끊어요? 공격 땅굴, 공격형 땅굴로 어떻게든 또 상대의 확장 네. 파괴해야 돼요. 돈에 이번에 싸움이 이번에는 이번에 진짜 연결지 노리는 이번에 밥인데요? 네. 밥으로 갑니까? 밥 먹자! 다시! 예, 밥뚜껑부터 네. 예, 이거 만들 못 오니까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이유, 이거 먼저 깨고 이야 이거는 끊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트리플까지 견제받으면 그럼 이거 김민우 선수도 설마 할 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더 오질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여기 박살나면 또 이야기 달라지죠. 담즙 맡겨서 돌아가면서 써줘야죠. 어떻게든 오질 못하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체력 거의 절반씩입니다. 근데 식중 여기 쿨 써서 이 식중 잡아먹으면 프로토스에게 공격 타임이 잡히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저거 오히려 싸움 거라죠. 네, 그래서 네. 식중에 버틸 때 담즙을 맞춰야 됩니다. 네. 오, 고기사 많이 줄었어요. 광전사까지 보내고 있고. 빙샘 맡았죠? 이거 없어요. 견제 못 온다. 자, 식중 없을 때. 폭풍. 아, 근데 저그도 받쳐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싸움 이겨야 되거든, 이병렬은. 식중 뿌리에 와야 되는데. 그리고 암흑기사가 시야 바깥쪽에서 네. 떨고 있어요. 아, 이거 쌓이고. 아직 운석 식중 쿨이 많이 남았을 거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정말 힘들게. GG! 병력 조합으로.
상대방의 주력 변을 괴멸시키면서 이병경 승리 3대5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